시간입니다. 오늘은 굴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싱싱한 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배추, 배추 속 노란 배추로 쉽고 간편하게 굴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계속 김장 김치를 먹었잖아요. 예, 한 번쯤 싱싱한 배추로 만든 그런 겉절이도 입맛을 당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 겉절이 준비했습니다. 굴 겉절이 재료입니다. 알배기 배추 두 개 준비했고요. 쪽파, 마늘, 대파, 양파, 그리고 소금, 그 다음에 멸치 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설탕, 맛술, 매실액, 물, 그리고 굴하고 밥 준비했습니다. 먼저요, 배추를 절여줘야 되거든요. 배추를 절여, 앞에 꼭지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배추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꼭지를 잘라내고, 배추잎을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내주세요. 배추를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대충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겉절이 할 거라 배추가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배추가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배추, 알배기 배추 두 개를 잘라놨어요. 이거를 소금에 절일게요. 이렇게 쓸어놓은 그런 배추를요, 이제 소금에다 절일게요. 이렇게 소금을 이제 켜켜이 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 3분의 1 컵이에요. 소금 3분의 1 컵을, 계량한 소금 3분의 1 컵을 이렇게 켜켜이 이제 물기가 있다면 소금을, 물을 안 넣어줘도 되는데, 이제 이 지금 제 배추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물을 살짝 끓여줬어요. 끓여주고 나머지 소금도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제 뿌려서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절여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금방 먹을 거면 1시간 정도 절여도 되고요. 조금 천천히 한 2시간 정도 절여도 되거든요. 이게 겉절이라 많이 절여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 되는 대로, 시간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절여서 버무리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거 버무려지는, 절여지는 동안에 이제 양념을 준비할게요. 영상이, 앞에 영상이 안 찍혔는데요. 물이나 멸치 다시마 육수 2분의 1컵을 먼저 넣어 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밥 두 숟가락 넣어 줬고, 양파 2분의 1개, 마늘 10쪽, 멸치액 4분의 1컵, 그 다음에 새우젓 4분의 1컵, 그 다음에 맛술 2큰술, 그 다음에 매실액기스 2큰술 넣어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겉절이잖아요. 그래서 겉절이는 조금 달아서 설탕이 조금 들어가도 돼요. 설탕 2개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는 1컵을 넣어줄 건데요. 먼저 고춧가루 2분의 1컵을 넣고 이 재료들과 함께 먼저 믹서기로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온 양념들이에요. 이제 이따 절여진 배추를 한번 씻어서 이 양념과 이제 쓸어놓은 야채들과 함께 버무려주면 끝이거든요. 네. 예, 배추는 한 2시간 정도 절여준 배추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1시간 절여준, 그래서 총 2시간을 절여준 배추입니다. 이 배추를 이제 한번 씻어올게요. 네. 이렇게 깨끗한 물에 절여진 배추를 이렇게 씻어온 그런 배추입니다. 체에다가 한 30분 정도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믹서기 양념들을 갈아온 이런 믹서기에 양념들을 이렇게 갈아놨잖아요. 네, 이 양념을 넣고 이제 굴과 함께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넣고서 믹서기로 후루룩 한번 갈으니까 정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겉절이를 담글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모든 김치들을 이렇게 쉽게 담근답니다. 네, 여기에요. 양념들을 다 붓고요. 이렇게 풀을 쓰는 대신에 밥을 넣고 이렇게 갈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풀죽 쓴 것처럼 똑같이, 그렇지만 아주 간편하게 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밀가루, 이제 2분의 1, 고춧가루 2분의 1컵을 더 넣으시고요. 이제 버무려 주겠습니다. 네. 네. 고추 한번 버무려 주시고, 쓸어 놓은 파, 쪽파, 양파, 예, 다 넣으시고요. 색깔도 아주 맛깔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굴을 깨끗이 씻어 놓은 굴이에요. 예, 소금물에 살살 씻었습니다. 굴을 넣고 이제 한번 너무 세게 말고 살살 네, 버무려 주시면. 이렇게 굴 겉절이 완성했습니다. 네, 너무 맛깔스럽고 맛있게 보이죠? 네, 맛도 한번 볼게요. 굴을 하나 얹어서 먹어볼게요. 정말 시원한 굴과 함께 만든 이 굴겉절이 정말 맛나네요. 돼지고기 보쌈과 함께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굴겉절이 완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굴겉절이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만 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